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지난번에 우리 한번 다뤘던 말씀입니다. 14장 33절입니다. 집을 짓는데 미리 계산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면 비웃음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리고 2만 명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1만 명 가지고 적수도 안 되는데 싸우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미리미리 계산하는데,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려고, 동행하려고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28절, 29절, 30절 여러분이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집도 또 은행의 예금도 다 버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도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추수감사, 우리 여기 붙여져 있는 대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죠. 12월 되면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다시 4월쯤에 주로 4월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부차적으로 따르는 이제 행사가 또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부활 전에 40일.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인생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이다, 사순절이다 하는 우리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가 기독교에는 있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달에 오기 전에, 이제 오기 전에 또 40일간을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기억하고 기도하는 대강절이 있다. 크리스마스 전 40일, 이 대강절이다. 또 성령 강림 주일이 있다. 우리 절기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아, 우리 기독교 안에는 그게 큰 행사로 치루어지고 있구나. 오늘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오순절이다. 읽어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나온 오순절, 칠칠절, 또 출애굽기에 맥추절로 지내라. 하나님께 주신 너희들의 삶의 곡식들. 그 당시는 곡식이죠. 곡식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로 삼아라 해서 맥추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를 어떤, 또 읽다 보면 칠칠절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이제 이런 거죠. 로마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래서 영국으로, 그때는 섬이죠. 영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영국이 대영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만 정확하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겠습니다 해서 대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런데 영국이 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톨릭입니다. 그 당시는 가톨릭이 부패하고 뭐 면죄부를, 이거를 사면 당신 죄가 없고 천국 갑니다 하면서 엉터리 짓을 하고 온갖 엉망을 하고 이러면서 영국에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또 타락합니다, 영국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해서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는 102명의 용사들이
미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그러면서 47명이 가다가 죽습니다. 불과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세움에서 시작되고 1년에 하나님 주신 곡식들을 추수해서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거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가 매년 드리자 해서 기념해서 추수감사하는 게 생기고 우리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기독교를 배워온 많은 분들이 한국에도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맥추제를 이제 신앙에 있는 분들이 먼저 만들고 그 다음 우리가 들어와서 매해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1년 농사를 1년에 자기가 쭉 하나님 때문에 지내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달력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달력 만들 때 이야기입니다. 저 뒤에 달력이 우리 교회 달력이 왔습니다. 나중에 뭐 1인당 필요하신 대로 한두 부씩 꼭 필요한 분은 세 부 가져가도 되겠죠. 근데 보통 한두 부씩만 하면 또 주변에 홍보물로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한테. 달려가는 분이 목사님 제일 처음입니다. 그 주문을 하니까 목사님 달력을 보통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 주소, 교회 이름이 들어가죠. 교회 이름, 교회 주소. 그 다음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달력 하시는 분, 제작 하시는 분이 교회 이름, 교회 주소, 그 다음 교회 전화번호, 담임 목사님 성함,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 이 기본적으로 틀이, 달력 밑에 틀이 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는 교회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 말고 뭐 연락처나 누가 주소를 보고 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소를 보고 찾아오거나 전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틀이 인쇄 틀이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필요 없다 해서 그냥 기존대로 해달라. 그 교회 주소 보고 내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 주소 보고 찾아온 사람 그런 사람 같으면 그 가까운 데 가면 된다. 멀리까지 올 필요도 없다.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이러고는 홍보물로 그게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이름만 있습니다. 누가 왜 없나 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방침이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자란 이야기 들어봤죠? 군자는 대로행이다. 여러분. 유교 사상에 유명한 분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 군자는 대로, 군자는 대인은 큰 길을 걷는다. 군자는 그럼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느냐? 학식이 높고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군자다. 그 이치를, 법도를 잘 지키는 사람이 군자다. 소인은 그럼 누군가? 소인은 안 지키는 사람이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생각이 좁고 승리가 급해서 막 내지르는 사람이 소인이다. 소인. 생각이 좁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대인이다. 군자다. 소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 소인이다. 그리고 어떤 자기가 손해보는 것은 배반다 해버리는 자기가 조금 불리하다 이러면 다 배반해버리는 다 돌아서 버리는 이게 소인의 행태다. 대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아 살아보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삶과 죽음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 공수래 공수거다. 가지고 빈수레로 갔다가 빈수레로 간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겁니다. 아,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있는 대로 누리다가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느긋합니다. 군자는, 대인은. 근데 소인은 죽을 때까지 집착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것도 모르는 겁니다. 평생 살 것처럼
아집과 고집과 집착과 소유욕에 대해서 안 버리는 겁니다. 그게 소인이다. 그런 사람. 점점 이런 세상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소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남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남이 착한 일하고 바른 일하고 이런 막 시샘이 나고 막 그래서 막 오히려 그걸 막 뭐라 그럽니까? 비방하고 거짓말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퍼뜨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소인이다. 잘 될 때는 소인은 내 탓이고 안 되면 뭐요? 남 탓이고 대인은 잘 될 때는 아 다른 사람들이 다 덕분에 그랬다. 주변에 있는 부모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때문에 내가 참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 대인들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안 될 때는요? 안 되면 소인은 아까 남 탓이라 하지만 대인은 내 탓이다. 내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 점점 우리가 볼 때 소인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소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가족들은 여러분 좀 없어도 우리가 좀 덜 배워도 사는 동안만큼은 좀 뭔가 큰 마음 품으면 좋겠다. 좀 너그럽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여러분 물은 한번 보세요. 물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매일 흐르는 대로 흐르기 싫어 이래서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물이 있습니까? 물. 물이 아래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지 않고 아니 난 싫어 거꾸로 흐를 거야 하고 물이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나무가 씨를 뿌리면 나무가 쑥쑥쑥 나는 위로 자라지. 아니야 나 싫어. 여태까지 위로만 자랐으니까 나 밑으로 자랄 거야 하고 밑으로 나무가 자라는 나무 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무는 항상 위로 올라서 그늘을 만들고 산소를 공급하고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목재가 되고 그 이치대로 갑니다. 물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너는 흘러서 바다를 이루고 그죠? 다 산에서부터 뿌리로부터 물이 계곡이 되고 강이 되고 이치대로 가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 때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의 이치대로 살아야 된다. 부모를 효도하고 잘 섬기고 이웃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또 남 싫거나 좋거나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섬기고 이게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리였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것. 근데 다 소인이 돼버려요. 거꾸로 흐르는 겁니다. 아이 나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 다 순종하는데 사람만 배반하는 겁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법도를 자꾸만 어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줄 압니다. 그거 다 없어질 것들인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제일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죠. 미국 하버드 대학은. 어느 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그 1학년 때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너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 정도는 읽어야 하버드 대학생의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도서관에 간 겁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세상에 있는 책은 다 있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에. 이건 뭐 끝도 없죠. 책이. 그래서 이 학생이 아니 4년 동안에 이 책을 어떻게 다 읽느냐. 아니 이걸 어떻게 머리에 다 넣을 수 있느냐. 어림도 없다. 도대체 이걸 누가 읽느냐.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그래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모 너가 성경 한 권을 정확하게 정말 깊이 있게 읽는다면 이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의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축약되어 있다. 정말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회과학, 인문과학, 뭐 예술, 군사 모든 게 인간의 도리, 인간의 법칙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윤리, 철학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모든 책들의 축약은 성경, 네가 성경만 한 권 제대로 알면 이 책 안 봐도 되는 것처럼
중요하다는. 읽어보면 여러분, 욥기 같은 데 보면 그냥 막 자연이치, 철학, 막 이런 게 그냥 나옵니다, 그냥. 그 친구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도리, 또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상세하게 펼쳐져요. 우리는 성경을 안 봅니다. 1년 내내 그 먼지만 쌓이지. 없는 게 없다. 과학, 예술, 뭐, 철학, 스포츠,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경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상세하게 다 되어 있다. 성경을 자꾸 읽으면,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읽어보면, 야, 진실로 하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 이야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정말 너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복음 들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네가 하나님 주신 이 예수님을 모시고 네가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부모나 가족이나 논밭이나 은행 예금이나 네 집이나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복을 백배나 받고, 마가복음에 백배나 받고 내세에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너는 칭찬받을 것이다. 처음에 교회 오신 분이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미쳤나? 아니, 정신 나갔는지. 부모를 버리다. 효도해야 되는데. 가족을 버린다. 내 있는 재산을 교회 다 내놔 이른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하고는 아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게 버리라. 아까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나를 따든다.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아까 14장 3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를 따라오려고, 예수 믿으려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네가 살려고 하면 버려야 된다. 이게 우리 헬라어로 보면 아합에미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뭔?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서 멀리 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버리라 이 말은 너가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네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멀리해야 된다. 중지시켜야 된다. 버리라고. 여러분, 내 있는 돈을, 내 있는 재산, 내 있는 자식을 막 남한테 내팽개치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제, 이런 뜻이 아니고 너의 모든 과거의 삶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너가 멀리 떨어져야 나와 함께 갈 수가 있다.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논밭 다 버리고 옛날 그러다가 너 미친 소리 듣고 쫓겨가고 그 이런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과거의 삶에 여태까지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모든 삶으로부터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너의 삶을 중지시켜라. 멀리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너가 소유하고 있던 돈, 돈에 집착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식에 집착하고 이런 것들. 너가 막 습관적으로 텔레비에 집착하고 연속극에 집착하고 또 너가 하고 싶은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된다. 제1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주님과 그래야 내 제자가 주님과 함께 갈 수가, 하나님 나를 이룰 수가 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 그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성경에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성경에 신약 성경 예수님 만난 후에 27권 전에 13권 이상을 쓴 이 바울은 저기 로마 군인이잖아요. 학벌 좋죠. 가문 좋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에 나는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 과거의 삶을 화려했는데 나는 그것이 그 가치가 훨씬 더 예수님보다 못하더라 이러면서 그것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애쓰고 희망하고 지금도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바라는 게 막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막 이거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부터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너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것부터 정리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4장에 어떤 여자가 수가성의 여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물을 들어옵니다. 이 여자는 물론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르던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마르죠. 그래서 물 들어옵니다. 물통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 먹으러 왔는데 그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 어떻게 물 한잔 먹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야 그래 너 가서 남편 데리고 오너라. 이러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여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야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너 이전에 남편 5명 있었지. 그것도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너 살고 있는 동거남도 진짜는 남편이 아니지. 이 이야기를 여인에게 해줍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죠. 자기가 과거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못합니다. 내가 이 남자 살았고 저 남자 살았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정말 다 버림받고 그냥 가슴에 큰 짐을 하나 안고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정말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그래 맞다. 너 이전에 남편 5명 스쳐갔지. 그것도 다 진정한 남편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 사랑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 삶의 전부를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 당신이 누구요? 이러는 메시아 같다 이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대로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물동이를 던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삶의 필수품입니다.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이 있어요. 뭔가를 떼는데 그거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가서 그리스도가 왔다 이야기를. 자기의 필수품 그냥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당신이 버려야 될 게 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예수 만난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생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 한쪽에 뭔가의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안고 집중하는 성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다른 일들이 여러 일들은 하루에 생활하는데 일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좀 근데 거기에 하나 집착이 되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지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그럼 막 이래 하던 마음을 가졌다가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전에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한쪽에 마음이 쏠리면 거기에 막 집중하는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그죠? 전부인 것처럼 막 매달리는 겁니다. 뭘 하나 사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여기에 마음이 그치 온통 다가 있습니다. 다 다른 거 생각도 안 나고 해야 될 게 있는데도 생각도 안 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마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디에 더 집중해 있느냐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루 중에 우리 인생 중에 어디로 더 치우쳐져 있느냐는 겁니다. 어디에 더 마음이 가 있느냐, 어디가 더 크냐. 그것이 바로 잡히면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미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 쪽에 마음이 집중되는 것보다 세상 쪽에 다 집중이 너무 되다 보니까 자꾸 멀어지죠. 예수님이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모두가 2m60쯤 되는 거인이 투구에 갑옷에 뭐 창에 칼에 단창에 온통 좀 무장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앞에 떡 언덕에 올라가서 개만도 못한 것들아 지 새끼들아 나와봐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나우 붙을놈 1대1로 붙어서 이기면 승리한 거로 하자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도 붙을 만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전부 숨어 있습니다. 왕까지도 꼼짝 못하고 사울 왕까지도 꼼짝 못하고 전부 숨어서
머리 쳐박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갑니다. 어린 꼬마가 형들이 잘 있는지 전쟁한다는데 상태가 어떤지 너 먹을 것 좀 가져가서 대대장도 좀 주고 형들 주고 오느라 이거 구경을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다고 말 같은 소리 해라 하면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래서 내가 나간다. 왕께 가서 내가 전 형도 말립니다. 너 미쳤냐? 너 임마 꼬마 뭐 거인을 너가 어떻게 다 말립니다. 주변에 왕도 안 될 걸. 근데 가고 싶으면 내 갑옷 입어라. 내 칼 줄게. 근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습니까? 너무 크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는 자기가 양칠 때 그죠? 뭐 일이나 곰이나 쫓는다고 매일 돌 던지기 연습했던 물맷돌만 가지고 가서 한 방에 그냥 거인을 쓰러뜨립니다. 아니 모든 형들이 군사들이 다윗을 볼 때는 전부 다 아주 거의 골리앗을 볼 때는 전부 숨어가지고 아무도 붙어볼 만한 배짱이 없었는데 이 조그만한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붙으려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모든 군사들은 왕까지도 거인을 계속 보는 겁니다. 거인을 상대가 안 되죠. 아이고 나는 안 된다는 건 전부 다. 근데 다윗은 뭘 봤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 그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 저것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저놈 보니까 작게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에 가 있냐, 내 신경이 하루에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문제들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오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면 매일 크다 세상 것들은 그 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힘들게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13장에 자 봐라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너 하나님 나라 가지고 싶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예수님이 구주로 모셨지 그러면 평안하게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천국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이런.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어느 날 가는데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다 이렇게 합니다. 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여태까지 일구고 가꾸고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주고 그 밭을 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고 이거는 이것만큼은 저것만큼하고 다 모았던 것을 예수님을 발견하고부터는 뭡니까? 그게 하찮아지더라. 그게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게 이 땅에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다.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 어디에 내 마음이 항상 가 있느냐. 이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죠? 그것들이 예수님을 받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해서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그죠? 그것이 좀 더 있고 좀 더 모자라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인도자니까. 그죠? 이 믿음이 내 마음 속에 되어 있는가.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점점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것을 비우면서 예수님을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소중하던 것, 내가 필요했던 것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되죠. 진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삶을 보여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아끼고 이것만큼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것도 하찮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쭉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장입니다. 24장입니다.
50절에서 60절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뭐 평소에 읽는 분들은 좀 내용을 이해하지만 우리는 다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독생자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지금 펼칩니다. 50절에서 60절입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말하되 나를 보내어 내 아브라함에게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종이 엘리에셀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하십시오.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을 따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예, 같이 읽습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가 창세기 12장 이야기입니다. 받았다가 그래 네 아들을 줄 거다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 아들들이 하늘과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지금 나이가 지금 얼만데 90살인데 무슨 75세 때 약속을 했는데 100세 때 돼서 애를 낳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느냐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무슨 못할 일이 있겠냐 하면서 100세 때 애를 줍니다. 그때 낳은 애가 지금 이삭이라는 애예요. 제가 이삭 설교는 성경에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이삭이다 이야기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삭은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야 너 나 따라 오너래. 하나님이 야 너의 그거 25년 만에 태어나게 한 그 준 아들 산에 가서 태워서 내한테 제사 지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데리고 가죠 산에 가서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가져가는데 왜 재물이 없나 양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침묵하다가 아들아 오늘 하나님이 너를 달라고 한다 이러면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야 너 믿음을 내가 보았으니까 하면서 이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어릴 때 체험을 하죠. 아 돌아와서 내가 죽을 자리에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하나님이 그 옆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으로 대신 잡아라 해서 이삭은 그때부터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우물 파면 사막에 다른 부족들이 와서 뺏으러 오면 싸우지도 않고 가져가 하고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주는 믿음의 후손 상속자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지금 24장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런 사람이면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엘리에셀. 제일 충실한 종입니다. 그, 나 하나님께 우리 저 앞에 가보면 그게 몇 장입니까? 하나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후손 준다고 안 주니까 신실한 종이 있는데 엘리에셀입니다. 그 종을 내 후계자로 해주세요. 전원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종이 그만큼 신뢰받는 종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야 엘리에셀아 내 고향 땅 저 갈대와 우르에 가면 하란에 가면 거기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친척들이 사는데 가족들이 사는데 거기 가서 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0, 우리 읽었던 25절에 종도 영리합니다. 그러면 아니 주인님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내가 갔습니다. 그래 여자가 결혼하겠다 합니다. 여자를 하나님 주신 정해놓은 여자를 만났는데 주겠다 하면 결혼을 하겠다 하는데 그 여자가 난 당신 따라 못 가겠어. 난 우리 고향에 살겠어. 신랑이 오게 하시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종 영리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내 고향에서 지금 불러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오게 하셨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데 어떻게 아들이 내 후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이 아들이 옛날로 돌아가서 살겠느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실 것이다 해서 종이 갑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쭉 읽어보면 2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엘리에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인의 명을 받고 갑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적이 정해졌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 내가 우물가에 가서 목이 말라서 우물에 우물 들어온 여인들한테 내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물을 주는 여자가 물은 주겠죠. 보통 여자들이 물을 주는 여자가 아 예 물 잡수십시오 하고 주고 저 낙타들도 목마를 건데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자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종이. 그래서 어느 날 우물가에 또 갔는데 여자가 와요. 이제 물 좀 주시오 하니까 이 여자가 어 물 드세요 하고 물을 주면서 저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기도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걸 보니까 당신은 어디에 사요? 이러니까 아, 나 어? 오빠는 라반이고 우리 아버지 버드웰이고 어머니가 계신다. 이러 보니까 아 사촌이라. 조카라.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정하셨구나. 이래서 그 집에 가죠. 가서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아 옛날에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이 지금 보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내를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어. 이렇게 하니까 오빠 되는 라반이 아이고 환대하고 음식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결혼 때문에 왔는데 딸이 있으면 오늘 그 우물가에서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딱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고 이름이 리브가라 한다 하니까 이 오빠하고 엄마가 그 버두엘이라는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당신의 그 응답대로 하나님 정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안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보낸 은, 금, 폐물, 옷. 그죠? 잔뜩 가져간 거를 이제 예물이죠. 예물을 드리고 이제 하룻밤 묵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가겠다 이러니까 곤란하잖아요. 아니 와서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리고 이건 하나님 정한 딸이다 하고 데리고 가겠다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다 이러니까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쉽잖아요.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5절 시작. 예. 이 오빠가 라반이 그죠?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너무 아쉽다. 아니 오자마자 우리 딸을 여태까지 키우고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귀엽게 키우고 정말 사랑스럽게 키웠는데 오자마자 데리고 가겠다니
일주일이나 10일만 우리하고 오손도손 정도 나누고 미래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부탁이죠. 10일 동안 일주일이나 7일 또는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같이 있다가 가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니까 이 종이 안 된다. 내가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류하지 마십시오. 56절 말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형통한 길을 정말 좋은 축복의 길을 주셨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또 나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들하고 오빠는 그러니까 줬어 그러면 하면서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리브가를 딸이죠. 오빠, 동생, 딸, 어머니에게는 딸이죠. 우리가 이 리브가를 불러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본인에게 맡깁시다. 우리하고 같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정을 나누고 갈란지 아니면 당신 따라 가려고 할란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천병력 같은 아니 얼마나 집이 싫었으면 핍박을 받고 요즘 말대로 집에서 그저 애들 고문을 했으면 아니면 뭐 사는 게 지긋지긋했거나 안 그저 이렇게 안 했으면 어떻게 부모가 오빠가 야 10일만 있다가 너무 아쉬워 이 이야기 하는데 아니요 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런 이게 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아니 딸이 나 한 번 가면 이제 시집 한 번 가면 여러분 옛날에 뭐 돌아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평생에 뭐 어쩌다가 명절 되면 집에 가지 어떻게 갑니까? 이 먼 길을 지금 가면 평생 못 올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면서 그죠? 정 한 번 못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가야 된다.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 사람하고 같이 갈래? 하니까 그가 대답해 나 지금 갈랍니다. 이렇게 참 성경이 희한한 걸 이야기합니다. 시집 못 가서 안 달랐나 이 여자가. 아니 진짜 시집 남들 뭐 가는데 자기가 못 가서 이게 뭐 안 달이 난 여잔지 아니면 집이 싫던지 부모한테 구박을 받았냐 그런 집안이 아니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간 행동을 보면 정말 예의 바르고 남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집안에서 독차지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바로 갑니다. 영원히 못 만날 가족들도 미루고 바로 갑니다. 한 일주일 좀, 10일 좀 엄마하고 좀 같이 지내는 게 뭐 그 별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가 계세요. 아니면 내가 나중에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문제인데 아니요. 바로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작부터 왜 리브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자가 이 젊은 처녀가 아니 이 부모하고 정을 있다 가는 게 당연한데 아닙니다. 내 바로 갑니다. 이 여자가 이삭이 이야기를 들었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 우리 어릴 때 같이 살았던 너 아버지의 다 사촌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기 갔고 거기서 이제 부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잘 살고 있고 그 후손 이삭은 상속자고 또 이야기를 종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정말 예수의 예표를 그대로 이야기한 것을 이 여자가 듣고 그죠?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 그런 남자 같으면 앞뒤 돌아보지 않겠다. 예수님의 예표 같은 인간이라면 그죠? 가족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누리고 내가 즐겁고 행복했던 이것마저도 예수님께로 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땅 그곳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지금 내가 누렸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떠나는 리브가가 나중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살면 어디에 예수님이 크게 보이도록 예수님이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도록 바로 과거의 것을 그냥 하찮게 던져버리고 떠날 수 있는 리버가 같은 사람이 어디 없냐? 지금 하나님이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늘 계획하고 배웁니다. 그래, 진짜 기도하고 정말 말씀 읽으면서 말씀대로 내 조그마한 소욕도 욕심도 또 쉽게 나오는 이런 어떤 이 남이 싫은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미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벼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 벼릅니다.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 그죠? 수가성 여인 올리디버가 밭을 사는 사람, 예수를 만나고 보화를 보고 밭을 사는 이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찮게 여기 미루고 중지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내세 즉 현세에도 복을 받고 영생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삶에 놓여진 크게 보이는 것 같은 참 하찮은 것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모두 작게 여겨지고 모든 것을 아시고 들으시고 또 주시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던 바울처럼 수가성 여인처럼 또 가족들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지체 없이 선택하고 떠나는 리브가처럼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추수한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감사하고 또 기쁘다고 고백하며 자신을 이제부터는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 예배가 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인 되심을 주님이 가장 큰 분입니다. 주님 때문에 추수 감사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리브가의 신속하고 민첩한 행동이 예수께로 향하는 우리 가족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열어주시고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